그거 갈비. 아 무슨 갈비 있는데 구월동 쪽에 아시는 분 무슨 갈비 존나 맛있어. 인천은 원래 뭐가 유명하지? 무슨 갈비인데? 그냥 철권 있네 바로 스튜디오 앞 기사식당 맛있더라. 어 거기 맛있어. 다 모르네. 이 선수들도 역할 거 안 됩니다. 남의 거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본인 것만 사용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모네도 김명훈대 김성현 아웃사이더에서 이제 경기합니다. 재밌겠네요. 아웃사이더 오랜만에 본다. 아 인천은 모니모네 해도 대하지. 대하철 아니죠? 뭐가 있나? 대하는 별로 안 먹어 우리 인천 사람들은. 아 진짜요? 현 상태가 뭐야 얘들아? 시작합니다 아웃사이더. 와. 일단 테란이 후반 가면 쪼가 좋고 테란이 일단 열덩이라서 초반 시작도 좋거든요. 울트라 존나 많이 나와 진짜 후반 가면 쪄 졸라. 인천 여자가 존. 야 어제 이재동대 연보성 미친 똑같다. 그러네. 아니 인천이 솔직히 여자 이뻐 인정철군이? 아 아니야 대구가 존나 이뻐. 나 예전에 나 어릴 때 대구 가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 그 생김새가. 이쁜 여자들 존나 많어. 내가 알기로 분당 인천 그 다음에 어디였더라? 분당 인천이랑 유명한 데가 분당도 이뻐. 아 일산 분당 인천 일산이 여자 이뻐요 진짜로. 참 예전에 많이 그 알파드립이야. 부산은 서면, 대구는 거기 그 달북, 대구는 달북고 서울은 홍대 쪽이 존나 이쁘지. 네. 오늘 경기를 치는 김성현 선수가 또 예,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아, 이, 알파고는 무조건 원배력 더블이에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공식전은 이제 SK 플레이니 프로리그 이제 시즌 1에서 김명훈 선수가 이긴 것. 예. 요 기록이 나와. 아니 근데 우리 나이가 홍대 가면 애늙은이래매. 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런 요소들이 숨을 다 한두 살밖에 없던데 홍대. 뭐 개소리야. 홍대 후반대 많이 가는데 20대 후반들도. 저러? 응. 너 홍대 안 가봤지? 옛날 홍대 코콘 죽돌이었어 나. 홍대 우물하는 몰라요? 코콘? 저희가 그 치어풀 매를 하고 있잖아요. 너 홍대 클럽 가봤어? 고코어치 안 가봤죠. 와 씨발 알파고 생더블. 생더블. 오 생더블이다 이거. 자 저거는 10명 많아. 언덕 생더블 한다. 그 밀린 적도 있었기 때문에 월세가 예, 개인적으로 슬펐지. 솔직히 홍대 클럽 안 가봤어요. 옛날에. 옛날에 솔직히 8 게임단 때 애들 많이 갔다는데 난 안 갔어. 나 빼고 가더라. 예 게이밍 마우스 굉장히 좋은 또 게이밍 마우스. 그냥 생더블하네. 와. 자 좋은 이제 치어풀들 많이 들어주시면은 네. 자 땡더버리고 이거 지금 빌드는 김성현이 먹었어요. 근데 김명훈이 스포닝 짓기 전에 노스포 본 다음에 노스포 3회차 하죠? 김명훈 할 만해. 아니야 스포닝 지었어 벌써. 타이밍 스포닝 지었어. 보세요 김명훈 대담하게 스포닝풀을 먼저 올린 것이 아니고 또 앞마당을 한 조그라서 기분 나쁘죠? 어떻게든 와 여기서 땡더블 하네. 왜냐면 아웃사이더 패배력 많이 해가지고 선수분이 많이 하거든요. 나 트위치 저거 룰대로 가겠죠. 뽑아내면서 어떻게든 어금정력을 통해서 수비를 하려고 할 텐데 네. 근데 저그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입니다. 아, 좀 더 아니 여러분들 저 또 애주 가서 합정이 술 먹기 있었더라. 분위기 좋더라. 합정이었거든요. 태클을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죠. 똑같이 부자가 되는. 와 이거 팔링이다 팔링. 팔링인데? 그러네. 스포링풀을 빨리 안 지었을 경우. 야 정찰 안 됐잖아. 이거 모르면 좋대. 번거 안 박으면 좋대. 러시를 은근히 가까워요. 그래. 야 번거 안 박으면 좋대. 아니 번거 무조건 박는데 타이밍 싸움이야. SCC를 얼마나 잘 막냐는데 그냥 서치 안 가고 이거는 벙커 박는 다음 마인드거든요. 벙커 무조건 막아. 아 이거 들켰다. 이거 벙커 박고 막히겠다. 입고 열심히 두면서. 자 SCC 강제 어택하고 이제 간단 마인드겠지. 벙커 바로 박네. 아이가 막혔다 무난히. 압박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테란 입장에서는 잘 먹어놓으면 부유해지고 그 다음에 그것 자체로 경기를 끝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기지만 지금 타이밍이 트러블이 왜냐면 원벙커에 원마린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SCB 강제 어태 SCB 강제 어태 일꾼과 함께 저거 존나 이득 보는데? 끝났어 와 와 성훈이
변형 끝났다 알파고. 내가 말했죠 여러분들 이거 애교 간다고 보성이가. 아니야 이거 막히면 왜냐 최철이라서 가난해. 아니야 이 정도면 심창이에요. 아 이 새끼 진짜 공격볼 줄 모르네. 드론이 없다니까 저거는. 예 저울님 돌파 시도했고 저울이 아니. 아니 일꾼이 지금 한테 내 말이 다섯 마리 터졌잖아. 아니야 지금 막으면 그냥 반반이야 바보야. 그만해 개새끼야. 진짜라고 내기할래? 지금 존나 잡았어. 15패 넘은. 진짜 잡아온 거라고 이거. 왜냐면 이제 김상현의 두 배는 아카데미 올리면 강재석 그만하면 6위야 처리가 안 나와. 와 진짜 이거 신념 가지니까 존나 무섭네. 와 잠시만 이거 재능합니다. 어 근데 뭐야 왜 후승님 뽑았어. 아 내 테크가 너무 차이 나잖아 저거랑 테란이랑 지금. 아 봐봐 봐봐 그러니까 저걸 안 봐서 그래. 재능 아니에요. 이게 발업을 눌렀다면은 저울링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내주면서 거의 뭐 아, 승부를 보는 형태의 아 아프리카 왜 이래? 발업을 빨리 눌러주고 발업을 예? 아프리카 비싸는 거예요? 아 이 뮤탈리스크 날 렉 걸려서 최소한의 드론을 뽑아냈다는 거거든요. 저울링 발업했네. 이제 3HP인데 이거 그냥 압박용이에요. 압박용. 그러니까 이건 덩크 안 박으려는 심포야. 이거는 지금 저거예요. 너는 6부타 바로 안 찍고 한번 드론 던지고. 와 김병 존나 날카로워. 끝났다 게임. 우와 뭐야. 아 이러면 끝나지. 이러면 끝나지. 뭔가 정보가 잘못됐거든요. 분명 발업이 안 돼 있었는데. 와 근데 염도사 예상한 대로 다 흘러가네. 인정 여러분들 이거. 와 분명 왜 이렇게 잘해. 그 전까지 추가 저걸링 나오기 전까지 저가 좀 가난하게. 뭐 아 경험이 많아. 그냥 프로리 때 많이 나왔어. 김영훈이. 애결 김정호 대 이영호. 근데 나 이거 5대 5라 봐. 솔직히 진짜. 왜냐면 섞이시잖아 마치 어느 정도 나오다가 5대 5지 한다거나 혹은 다른 체제로 변화를 하겠지라는 생각이었었는데 정우링을 오히려 좀 근데 김종우 아 김용우 왜 이렇게 정우링 많이 찍냐? 아, 그러면서 이 저 머린들의 숫자만 쌓이지 않게 된다면은 아니야 정우 나와 잘 봐. 그만으로도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거든요. 김명훈 성격상 명훈님 성격상 내가 나가 살게 하는 성격 아니야 인정? 때문에 좀 많기 때문에 정우가 나온다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수비를 할 건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을 것 같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와 말이 너무 잡힌다. 계속 괴롭혀요. 예. 자 어떻게든 저 머리를 통해서 이 피해 없이 저 경인들을 잡아내려고 일꾼들이 길을 막았었죠. 네. 아 그리고 우승자 출신이 큰 경기에 더 강해. 명호님은 큰 경기에 강한 스타일은 아니셔. 정우가 강하지. 정우가 나오는 게 맞아. 저울저리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 이거 무타마키 존나 빡세겠다. 봐봐 근데 6무타를 안 나오니까 봐봐 이거 봐봐 아까 저울이 안 털렸으면 저울이 안 털렸으면 테란 유리했다니까. 야, 말했잖아. 말했잖아 보세요. 아 근데 링을 너무 많이 찍었어 그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바보야. 아까 마린 정우님만 이거 안 당했으면 바로 그냥 테란 유리했어. 경력은 없다고 봐야 돼요. 아니 후속링을 찍은 게 실수야 내가 봤을 때. 어 지금 테란도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이것만 잘 막으면 네, 완벽하게 수비를 해내고 그다음에 올 때 12시면 어 이거 존나 많은데? 이거 김용원 무타피에 못 주면 좆된다. 이거 사업까지 되면 좆된다. 빨리 털어야 돼. 빨리 해야 돼. 사업 되기 전에 털어야 돼. 돌아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 이거 3털에 어? 이거 와 이거 에반데? 완성됐어. 와 오 김용원 와 대박이 터졌다. 와 판물탈로 털었어 이거. 와 스팀업 안돼 있네. 사업 먼저 눌렀나? 와 김명 무타컨 1.4.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안내 주려고 털에 세 개나 지었는데 거기 골프를 아 이러면 테란 가난 존나 가난하나 못 이긴다 이거. 팀 개발이 완료가 안 됐다라는 그 생각하에 뮤탈리스크를 좀 더 자신 있게 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 좋았습니다. 뮤탈리스크 돌려주면서. 네 아까 요 공간, 요 공간은 가스통도 못 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네, 매딕이 일단은 잘라주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아 이거 매딕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홀드카나면 다 죽을 것 같은데. 남바람 쪽에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김성현 사업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지 피 안 보려면. 맞아 한번 나가야지. 한번 나가야 돼 빨리. 거기에다가 이제 쓰리가스 지역까지. 근데 원래 여러분 쪼가 첫 먹거든요. 근데 명호님이 12시 먹었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운영하려는 어떤 운영하려고 하지? 요즘 가드만 올리고 있는데요. 꽃잎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와 이거 존나 이거 끝났다 이거. 기본적으로
팩토리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고 이거 홀드 걸리면 이제 열당이라 좀 초반은 부자야 테라니 신경 쓸 수밖에 없겠네요. 어 뭐야? 예, 뭐 어 뭐야 김병우 왜 무발해요? 어 김병우 이거 아니지. 어 비탈 네 발 죽었어요. 그 머린과 메딕에 의존을 해서 이건 아니지. 우리 이거 우리 어 드론.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이제 배트를 활용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러커 지상군 운영인가? 상에 잡고 그다음에 영러쉬. 예, 요게 지금은 김명훈 선수. 와이브. 상대로 김성현 선수가 설. 아 12시에 언덕서클 하려나 보다. 하이브테 돌. 오. 예, 뮤탈리스크에서 바로 하이브로 갑니다. 근데 보니까 김성현도 존나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맞아, 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저거가 유리한 건 맞아. 6대 4 정도로. 어, 유리한 건 맞지. 본진과 그리고 토레 쪽을 괴롭히는 뮤탈리스크를 그리고 앞마당까지 다망가 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네요. 지금 벙커 말이나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어, 12시 벙커 하긴 했어요. 테크홀릭 있고요. 네. 아, 드론을 통해서 넘어갈 와,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스캔을 통해서 확인을 봤던 거고요. 네. 어, 한 발 죽었다. 선택할 수 있는 확장 지역이기도 하죠. 왜냐면 방업 됐어, 저거? 어. 아, 방일업 됐네. 아, 가디언이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탈환을 안 치고. 와. 감사합니다. 뮤타스크에게 원샷 머티를 그냥 죽습니다. 네. 초반부터 지금 아, 이거 온리 뮤탈이구나. 뮤탈리스크로. 발키리아네. 봐봐, 발키리가 좋아. 잘하네. 무조건 발키리가 돼요. 아니, 발키리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초중반은 무조건 가디언을 뽑아낸다니까. 무조건 가디언이야, 저거는. 그래서 발키리 거의 다 많이 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발키리 가야 돼. 자, 일단은 무조건 저거는 가글링이고 가글링 막히면 진다. 발키리 하면 못 막는 게 여러분들 이게 발키리 하면은 가디언 변태이 좀 뮤탈 발 아르메닉 발키로 튀어 나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나가잖아. 이제 나간다. 때문에 안 죽어 안 죽어. 이거 좆됐다 김명호 뮤탈 많이 죽어가지고 한 무대야. 아니죠. 왜냐면 사람이 투베럭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막혀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세르베럭스. 여기 지금 스타 포트 늘리고 있어요. 네. 이거 안에서 막으면 절대 못 막아요, 여러분. 정보를 가져온 것 같은데. 왜냐 방일업 네. 가디언은 안 죽거든. 가디언의 숫자를 엄청 많이 만들기보다는 적당한 숫자를 만들어주면서. 뭐하냐, 은성이야. 와, 마음에 다 줄었다. 와, 존나 잘해.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소모전 해주고 있죠. 자, 지금 뭐 그냥 저글링과 가디언으로 말하자면 가글링으로 예, 그냥 언덕 위에서 쏘고 와, 저글링으로 가디언 씨발 한 무대 나오겠다. 경기를 끝내버리는 이런 양상을 지금은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지금 발키리를 뽑긴 했습니다. 와, 근데 피컨 존나 잘해. 알파고 피 아, 끝났다. 가디언 나온다. 어떻게든 제공권은 찾아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자, 뒤쪽에서 가디언 촬영 없는 것들은 뒤로 빼서 와, 이거 오랜만에 보는데 에이스 결정전 누가 나오는지 끝나네. 그렇죠. 아래쪽에 저글링 소스까지 지금 모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와. 전전이요. 칼라나도 없고. 네. 지금 가디언의 지금 변태되고 있는 숫자도 꽤 많고. 맞아. 성현이가 아프리카에서 발키리 건 제일 잘해. 영어보다도 잘하네. 소스 뽑아주면서 예, 승부를 보겠다. 기계라고 보는데 기계. 그렇죠. 스타포트 올린 건 정말 좋은 판단이 되겠네요, 이거. 예. 근데 이거 막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디언이 많이 있지 않아. 아 근데 저 디바우로가 존나 크다. 와 피콘 존나 잘해. 와 피콘은 존나 잘한다. 오 가디언 체려. 가디언 1점 살아야 돼. 가디언에게 근접한 상태에서 공격을 와 근데 이게 방일업 가디언이라서 안 된다 여러분들. 이게 저글링 뒤에 온다 이제. 아 그냥 가디언이 아니어서 와 애결이다 시기발 존나 재밌겠다. 와 시기발 발키리 피커는 개소름이네. 와, 존나 잘해. 와 이 새끼 존나 잘해. 와 야 새끼 쌓였어. 안마당으로 네 아 내 SMP 너무 좋아. 와 발키리 아 괴물이지. 하늘의 왕자는 디바우로 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발키리도 디바한테는 안 돼. 원래 발키리가 짱인데. 나머지 정리는 지금 정리 정도로 저글링에게 시키고, 가디언은 계속해서 상대방에 건물들 때려주면 됩니다. 건물들. 지금 베럭스 바깥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베럭스 때려주고, 털에 때려주고, 예, 뭐 이렇게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와, 발키리 살리는 거 봐, 와. 성공적이 되고 있죠. 네. 뭐 발키리 요즘에 같아. 디바우로 잡았다 싶으면 스쿼드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접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와, 바이스틸 거 진짜 잘해. 유닛들 모은 것까지만. 와, 와, 발키리 컷 존나 잘해. 야, 발키리 컷 봐. 와, 대단한 놈이 있네. 이제 없어, 디바우로. 이거 가지고 다. 아, 그래도 이겼지, 저. 어, 근데 만약, 잠깐만, 속속을 봐. 아, 나, 맞네. 왜냐면 이게 앞마당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손가락이 없고 안 돼요, 여러분들. 뮤탈 무한이야. 와, 발키리 공업 플랫어. 오, 씨. 와, 야, 내기자, 내기야, 이거. 에이, 디바 뜨면 안 돼. 지금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앞마당도 못 돌리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경기를 잡아내려면은 무조건 본진 외에 자원 하나. 와, 대박이다. 극적으로 이렇게 막는 것도 대단한 거야 지금. 거거든요. 진짜 대단하지. 다른 체제보다도 일단은 가디언 쪽으로 가스를 몰아준 상황이고. 아, 저는 아웃사이더 진짜 거짓말치고 연습하면 저거한테 죽어도 안 져요. 진짜 고문해도 안 져. 나 진짜 자신 있어. 보여드릴게요 내일부터. 자체가 진짜 세기는 합니다. 왜냐면 테란 입장에서는 자체가 자원도 많지 않고 체제를 완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와중에 와, 발키리 존나 세다. 와, 피컴바 이 새끼. 와, 죽었어. 와. 컨트롤도 좋아요. 예. 하나씩 유도를 해서 예, 잡아먹고. 야, 발키리 다 이제 싸요. 3개스를 안정적으로. 야, 진짜 만약에 이거 가디언 다 죽고 맘에 나가 버리면 네. 서프라고 무방비야. 야, 맘에 야, 맘에 쌓였어. 그렇습니다. 이봐 6마리잖아. 아, 6마리야. 이거 이건 해 봐라. 이건 진짜 아니다. 와. 어떤 식으로 녹여내느냐 요것만 계속 지금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를 꾸준하게 읽게 되면은 또 와고 재밌겠네. 와고 애들 또 글 많이 쓰겠네. 이제 자원이 없다 이제. 가지고 어찌됐든 가디언을 잡을 수 있는 한 번에 가디언을 카운터 칠 수 있는 이게 지금 투드라시만 있으면 여쪽 나와요. 가디언 이제 기동력이 존나 느려서 본질에 투드라시만 떨어지면 이기는데. 맞아 맞아. 암나가 인제사지서 발키리로 이제 어떻게든 전적간에 이거 가디언 맞고. 아, 이거 녹는다. 아, 녹는다. 아, 끝났다. 아, 와, 애결이다. 일단 애결 이용호는 적어놔야겠다. 무조건 이용호 적어놔야겠다. 이용호는 무조건이고. 야, 뜬금포로 존준조 나오는 거 아니야? 아이, 절대, 절대. 네버. 야, 나는 무조건 김명훈이 나온다고 하고, 서클에서 김명훈이 잘해. 난 김정호. 카드돼요, 카드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하빈이죠. 예, 또 오랜만에 또 이제 프로리그 방식으로 한번 해보기 때문에. 영호, 아니 성현이 안 나오지. 자, 여기서 이 꺼져간 희망의 불씨를 김병우 선수님 살렸어요. 예, 아까는 그 다른 양당이 지금 전개되죠. 아, 이게 어쩌면은 참 머리가 아플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해초를 폈는데 상대는 앞마당에 소매 센터를 짚고 있었거든요. 아, 곧바로 이 견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아, 근데 오늘 초일이라 그런지 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 능력이. 아, 뭔가 적적하다, 그죠 여러분들 진짜. 커리어도 있었고 이만큼이 많은 경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 일자인 안 나오고 무조건. 아, 일자인 안 나오지. 성호가 70, 명호님이 30이야 지금 오늘 컨디션 보입니다. 어,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나는데. 누가? 김병훈이 방금 이모야. 그럼 나 못할 것 아니, 같아. 아, 김명훈님은 성격이 원래 애결 안 나오는 성격이라니까 여러분들. 플레이로 따르자고 김명훈이 또 다른 그 활약을 통해서 2대2 동점으로. 내가 마무리 할게. 약간 이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어, 끄덕끄덕거렸어. 김정호야, 김정호. 어, 야, 김병호 물 마신다. 어, 내가 할게.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야, 물 마신다 이거. 이거 김정호가 설득하고 있다. 진짜 애결 이영호도 김정호입니다. 보겠습니다. 오마가! 오마가 맞다. 간단으로 맞다. 감사합니다 형님. 홍공걸님 500이 감사합니다. 지금 썼다 지웠어요. 고맙습니다. 썼다가 지웠어요. 야, 잠시만 김명훈인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정우야 정우. 김정우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런 사인 잘해야 됩니다. 예, 잘해야 돼요.